2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이 there are 얘가 진짜 동사죠. 그럼 주어는 still millions of people이라고 뒤쪽에 있죠. there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e라고 쓰고요. 여기 주격 관대랑 동사, 그러니까 people이 선행사기 때문에 복수로 썼죠. 얘는 분사 equating 철에도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quating 해도 똑같아요. 괜찮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죠. who 여전히 요 사람들 말하는 거죠. Who are determined to 동사, never get off. 이렇게 to 부정사를 수식할 때 여기 중간에 부사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이거 우리가 명칭상 분리부정사라고 하는데 그런 명칭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올수 있다. 그다음 despite는 불구하고란 뜻으로 전치사죠. 뒤에 명사밖에 없죠 지금. The coast밖에 없어요. 얘는 어차피 또 묶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명구로 이렇게. 자, 얘랑 똑같은 건 in spite of라는 전치사가 있고, 얘를 같은 뜻이지만 although, even though, though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still millions of people인데 그걸 생략한 거죠.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동사는 복수. 여기 또 주격관대랑 비동사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who are desperately looking for인데 이걸 생략한 형태입니다. 아니면 그냥 얘를 who desperately look for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또 주격 관대인데요. 요놈 주격 관대요. 뒤에 they believe will satisfy 좀 이상하게 생겼죠. 설명은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삽입절로 볼수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거나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앞쪽에 요놈을 삽입으로 봐서 의미만 줄뿐 성분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럼 동사로 시작하니까 주격 관대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데미죠? 이렇게 봐도 되죠. 앞에 똑같이 대시 써 있고요. They believe 다음에 여기 대절 있다고 봅시다. 대절. 그럼 그 대절 안에 주어가 여전히 없어요. Will satisfy만 있으니까 그래도 주격 관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삽입으로 보건 아니면 대절에 주어가 없건 이렇게 보건 얘는 주격 관대예요. 둘 중에 뭘로 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satisfy와 silence는 5월을 사이로 병렬을 이루고 있고 but 이 but이 연결사 역할로 너무 좋은데 삽입으로 내기가 근데 문장이 너무 짧아서 삽입 내기가 좀 모호해요. 전환을 하는 구간이라 좋긴 한데 삽입을 내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동사고 뒷놈이 주어죠. 요놈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who가 얘를 꾸미고 있어요. Who recognizes는 아까 한 것처럼 recognizing 해도 된다고 했죠. 얘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뒤에 완전해요. 주어, 동사, 보어. 그러니까 얘를 절대 what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what이나 what 안 돼요. 그다음 즉한번더 해. 다시 접속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고 이 신기하게도 문장을 이렇게 마침표로 끝냈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대절이. 여기 보면 대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없죠. 그래서 recognize에 또 이어지는 형태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하죠. 절대 wh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because 다음에 나머지들은 내용 보면서 한번 볼게요. 나는 믿습니다. 아, 여기도 아까 설명을 빠뜨렸네. 여기도 지금 대시 빠진 거죠?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고 보어. 완전하죠? 나는 믿는데요. 두 번째 10년, 이 새로운 세기에, 그러니까 21세기, 2000년대 두 번째 10년, 2010년대부터 말하는 거겠죠? 이미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주 다르다고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아래 보면, 당연히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시하는 성공을 돈과 힘, 즉 권력과 동일시해. Equal A with B. 성공이라는 건 돈과 권력이지. 라고 동일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심했죠.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를. 그 트레드밀을. 트레드밀은 이제 저 뭐죠? 런닝머신 같은 겁니다. 계속 도는 거죠. 그 쳇바퀴를. 그 트레드밀이 의미하는 건 이거죠. 성공을 돈과 권력과 동일시하는. 됐죠? 뭐에도 불구하고 희생, 대가, 비용. 희생에도 불구하고 in terms of는 무엇무엇의 관점에서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관계와 여기도 행복이네요. 그럼 얘를 건강이라고 할까?
well-being, 건강, 관계, 행복의 관점에서 희생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 이전에 이랬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전의 믿음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죠. 절박하게 찾고 있는 다음 승진을. 다음 100만 달러의 월급, 페이데이, 엄청나게 많은 월급. 어떤 거냐면 그들이 믿기에 만족시켜줄 그들의 바램을요. 기분 좋게 느낄 스스로에 관해. 그리고 침묵시켜줄 그들의 불만족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서구에서도 그리고 신흥 경제 국가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매일.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막다른 길이구나.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한 요겁니다. 다음에 승진을 찾고 그 다음에 월급을 구하고 고액 월급. 그리고 그들은 얘는 앞에 있던 방금 요놈 승진 찾고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 같은 거죠. 막다른 길이야 라는 걸 인식했고 즉 그들은 이건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요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겠습니다. 요 사람들은 쫓고 있다고 부서진 꿈을 쫓고 있다는 걸 인식했어. 우리가 찾을 순 없어 답을 우리의 현재의 정의에선 성공의 정의 하나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한 거죠. 그러한 점이죠. 왜냐하면 Gertrude Stein이 한때 오클랜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No there there 거기에 없어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곳이 없어. 한번 크게 정리해 볼게 다시. 나는 믿는데 이번 세기 두 번째 10년은 아주 다르다고 믿어. 여전히 예전의 믿음인 성공이라는 건 돈과 권력이지. 그 내려가기 싫은데 그거 계속할 건데. 행복이나 이런 걸 희생해서라도 또 여전히 다음 승진을 찾고 그 다음에 월급을 기다리죠. 고액 월급을 그들의 열망을 채워줄 스스로의 기분 좋게 해줄 그리고 불만족을 잠재워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물질과 권력, 돈과 권력이 성공이야 라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도 있어.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대. 아, 이런 거다 막다른 길이구나. 이건 부서진 꿈이구나를 인식했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순 없구나. 현재 성공의 정의 하나에서는. 왜냐면 거기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대열이라는 건 진정한 성공을 의미하고, 이 대열이라는 건 현재 성공의 정의입니다. 현재 성공의 정의가 뭐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라색으로. 현재 성공의 정의는 이겁니다. 성공은 돈과 권력. 돈과 권력.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긴 그러네. 이전의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과 권력. 이런 거 있잖아. 아, 승진, 승진. 돈 많은 거. 그리고 그게 현재 성공에 대한 정의죠. 됐죠?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최근, 이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나온 성공은 무엇이냐? 걔는 똥색으로 해볼까요? 걔는 뭐냐면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 아 이런 것들 막다른 길이고 이런 것들은 부서진 꿈이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야 왜 보라색이지? 똥색 아 이거 이상하네 진정한 성공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은 꿈 그런 거죠 부서지지 않은 꿈 막다른 길이 아닌 것 그리고 행복이라 봐야 되나? 아, 뭐,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해보면 돈과 권력이 짱이지, 성공은. 돈과 권력, 임마, 돈과 권력.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부서진 거라고.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 거기 없어. 라고 하는 아주 내용은 쉬운 글인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여기 함의 추론이지만 요게 의미하는 바가 각각 뭔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네. 대입항 유형은 모두 가능하고 어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짧아서 삽입은 힘들죠. 순서도 조금 힘들 것 같네요. 너무 짧아서요. 그 다음에 요두 문장이 이제 이전에 그런 돈과 권력의
그다음에 전환이 됐죠. 아, 그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아주 교육적인 글인데, 실제로 그런가? 돈이 많아야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수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또 좋잖아요. 네, 일단 뭐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